아니,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없고 화석연료에 비해 전기 생산 효율성이 약 두 배 더 좋은데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어디 있어? 어디 있긴? 여기 있어! 미래에너지 수소에서 그 답을 찾다. 수소에너지의 모든 답, 수소앤서 시즌2 진행을 맡은 리포터 구선민입니다. 지난 수소앤서 시즌1에서는 수소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돌아온 수소앤서 시즌2에서는 현장에서 만나보는 수소, 우리 일상에 어떻게 수소가 이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이곳은 바로 수소 대중교통 선도도시 인천의 인천수소생산기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인천수소생산기지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수소 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본 인천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의 총괄 책임을 맡은 고등기술연구원의 성용훈입니다. 네, 박사님.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인천수소생산기지는 아주 특별한 수소생산기지라고 들었는데요. 왜 특별할까요? 저희는 이 수소생산기지를 도입함으로 해서 인천에 수소버스가 도입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실제 시민들이 더 이 수소버스를 수소에 대해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친근함이라는 단어를 저희의 이 키워드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친근함이요? 네. 저희 인천수소생산기지는 분산형 수소생산기지로 공해 없는 청정 에너지는 수소를 우리의 생활에 좀 더 안전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해서 친근하다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우리 생활에 가까이 다가온 것을 분산형 수소생산기지란 점에서 친근한 인천수소생산기지, 분산형 수소생산기지에 대해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사님. 네, 저희 인천수소생산기지는 수소를 직접 현장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충전소에 공급하는 제조식 수소 충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충전소는 저장식 수소 충전소였는데 수소를 직접 생산해서 제조 충전소로 하면 이런 변경을 했기 때문에 매우 도전적인 사업 모델이고요. 저희 충전소는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로 수소버스에 특성화되어 있는 수소 충전소입니다. 정리해서 수소차와 수소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지는 점에서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다는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그렇다면 분산형 수소생산기지는 어떻게 우리 생활에 더 밀접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다가왔는지 직접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이게 그거군요. 엄청 크네요. 네, 이렇게 수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이렇게 안전장비도 단단히 했으니 여러분께 어떻게 수소가 우리 실생활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투어를 도와주실 수소생산기지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수소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송민규 대표입니다. 인천 수소생산기지는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생산설비부터 수소승용차, 버스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까지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대표님. 그럼 설비 한번 직접 살펴보러 가실까요? 네. 고고! 산업통상자원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본 설비는 도시가스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핵심 설비인데요. 여기가 우리 수소 생산 설비 중에 우리가 이제 개질기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 도시가스와 스팀과 반응시켜서 수소를 포함한 고농도 합성가스를 만드는 설비고요. 또 이동해서 보시면 근데 한 수소 순도가 한 7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수소를 쓸 때 부생수소가 통상 한 99.999% 정도의 순도를 보여요. 이거 보통 이제 여기 정제 설비인데 아까 75% 정도의 수소를 포함한 합성가스를 99.999%의 수소 순도를 만드는 설비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소가 생산되는군요. 그러면 우리 생활에는 수소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 그 과정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이쪽 설비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여긴 어딘가요? 이곳은 아까 수소 생산 설비에서 생산된 수소가 압축되는 압축실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박사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네. 아까 그 8바의 압력으로 생산된 수소가 지금 여기 보시는 버퍼 탱크라는 저장 용기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 저희는 이제 이 시설의 압축 설비는 기존의 저장식 충전소를 수소 제조식 수소 충전소로 변경하게 크게 두 가지 공정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충전소가 고압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있었던 거죠. 걔랑 어떻게 연동해서 운영의 안정성을 가져갈 것이냐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튜브 트레일러를 대체하는 부분이 이 압축기입니다. 그래서 8바에 오는 수소를 200바까지 압축해서 저기 보시는 수소 충전소에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생산된 이제 확장을 하려고 여기에 이제 고압 압축기 하나 더 놓이고 디스펜서가 하나 더 놓이는 부분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와 연동되는 충전 압축기들은 지금 보시는 건데요. 8바를 870바까지 압축하는 저압 압축기, 그리고 87바의 압축을 450바까지 압축하는 고압 중압 압축기로 압축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압 압축기가 추가되게 되고 디스펜서가 추가되면 올해 8월에 이제 그 완공이 되는데요. 그게 완공되면 저희가 수소 충전소를 네, 이렇게 인천 수소 생산 기지에 대해서 직접 모든 것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진행되는 수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우리를 위해 준비한 코너 수소 BU 시간. 앞서 설명을 도와주실 우리 박사님과 대표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님, 버스를 준비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수소버스 한번 타보시죠. 가시죠. 네.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버스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소에 대해 더 알아보는 수소 BU 시간. 이렇게 멋진 공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소 버스는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일반적인 버스보다 큰 소음 없이 정말 조용하네요. 네, 수소 버스는 일단 모터로 다 구동되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소를 연료로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승차감과 청정에너지 둘 다 잡은 수소버스 진짜 좋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소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소의 안전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수소의 안전 관점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오토볼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들, 일반 시민들, 저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은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에 수소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매우 큰 이슈로 보시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인식을 많이 하는 게 수소폭탄, 수소로운 수소폭탄이라는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가연성 가스라고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가스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수소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천연가스 쓰고 계시는 도시가스 쓰고 계시잖아요. 도시가스가 있고 LPG가 있으세요. 근데 그 세 가지만 비교한다 그래도 봤을 때는 수소가스가 가장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안전하다는 건 이런 가스들은 다 가연성 가스인데 대기 중에 있는 공기와 만나서 반응을 해야 연소가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는 이런 특성이라고 보면 수소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중기율표의 그 채 앞에 있어요. 그럼 그만큼 그 산소보다 매우 가볍기 때문에 그때 둘이 섞여야 되는데 섞이지가 않아서 가스자의 특성상으로 매우 안전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시스템을 얼만큼 안전하게 꾸밀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요오토볼하고 좀 비교해서 보시고 싶은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그 수소 충전소는 일반적인 수소차에 충전하는 압력이 700바이다 보니까 압축기의 저장 압력이 870바입니다. 근데 이제 870바 정도 된다고 하시면 거의 좀 편하게 이해하신다면 해저로 한 8,700m 정도의 수심에 들어가야 받는 압력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8,700바 정도의 압력이면 일반 강철도 찌그러지세요. 못 버티세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오토볼 매우 안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런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용기를 870바에 저장할 수 있도록 매우 안전하게 꾸며놓은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데요. 강철도 찌그러뜨릴 수 있는 압력을 버티는 저장 탱크라니 엄청 견고하네요. 안전에 대한 생각은 잠시 걱정을 미뤄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수소 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 나라는 처음으로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안전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안전에 대한 부분에 가스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한국 가스 안전공사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시설을 구축할 때 가스 안전공사를 통해서 그 안전에 저희가 설계했던 부분들이 안전 기준에 다 맞는지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설계하고 구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한 수소 우리 박사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서 인천 수소 생산기지의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건 어떤 걸까요? 네, 저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니 진짜 놀라운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인천 수소 생산기지는 전국 최초로다가 시내버스 차고지에 구축된 현장입니다. 민간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빠르게 구축될 수 있었고요. 또 정부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안전하고 또 용량이 큰 수소 충전소를 또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짝이 있어야 재기능을 하는 블루투스 이어폰처럼 정부와 민간의 연결 그리고 수소가 이제 일상에서 많이 보급되기를 바라는 제 마음을 담아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준비했습니다. 비유가 엄청 문학적이신데요. 혹시 문과신가요? 네. 찰떡 같은 비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아이템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아이템은 제 질문에 대한 아이템입니다. 사실 요즘 전기료며 가스비며 내야 할 돈들이 정말 많이 올라서 두 눈이 다 휘둥그레질 정도인데요. 이런 에너지 수급 대란에 분산형 수소 생산기지가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부분은 좀 제가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쓰시고 계시는 수소는 거의 90% 이상이 석유화학 단위 넣는 부생수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넣는 부생수소는 특정 지역에 지역적 한계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서산이나 울산, 여수 이런 특정 지역에서만 수소가 생산되고 있는 것을 전국에 있는 분들이 이송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천이나 이런 데까지 이송을 하려고 하면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실제 수소 가격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원료비는 비슷하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이제 분산형 수소 생산기지는 여기서 수소를 생산해서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수요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물류비에 대한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어서 충분히 수소의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할 수도 있고 환경 친화적이기까지 한 분산형 수소 생산시설. 와, 진짜 장점이 많은 것 같네요.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인천 수소 생산기지를 통해서 수소버스 도입으로 우리 인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네, 먼저 수소버스는 물밖에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들 힘드신데 미세먼지 절감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소 기술에 대한 뭐 인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원순환 선도도시 인천에서 공해가 없는 청정에너지 수소의 활약이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천 수소 생산기지에 나와서 수소에 대해 그리고 분산형 수소 생산시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에는 또 어떤 현장을 방문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미래에너지 수소에서 그 답을 찾다. 수소에너지의 모든 답. 수소엔서 시즌2. 저는 리포터 구선민이었습니다. 안녕!